우와.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곰돌쟁이입니다. 매일매일 좋은 아침, 매일매일 좋은 하루, 매년매년 좋은 매년이었으면 좋겠지만은 세상은 항상 스트레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그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를 표출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모바일 게임 뚜루 아니면 고민용 패기 뭐 아니면 또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피젯 스피너 피젯 큐브 어플 이런 것들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또 어떤 난리를 칠 것이냐, 바로 그 피젯 스피너의 다음 시리즈 피젯 큐브입니다. 어떻게 하는 물건이냐, 떨어던 피젯 스피너 그리고 피젯 큐브 그리고 피젯 펜의 다음 시리즈로 이렇게 굴려가지고 이렇게 잡으면 기분이 기묵지 해지는,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제품입니다. 제가 한번 지금 뜯어가지고 직접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중간에는 그냥 나무로 돼 있고, 뭐 여기 뭐 선 몇 개 끄어져 있고, 뭐 하얗고 빨갛고 이게 끝입니다. 근데 도대체 이걸로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까요? 이렇게 막 굴려가지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인터넷에서 이거 가지고 노는 방법을 쳐보니까 약간 이렇게 하는 거래요. 이거를 또 이렇게 다시 이렇게 가지고 노는 거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거 10개를 사왔거든요. 이 10개를 동시에 한번 양손으로 빡 해가지고 빡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진짜 스트레스가 확 제대로 풀리는 것 같습니다. 두 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다. 그럼 세 개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10개까지 늘려가면 됩니다. 첫! 아까워. 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접니다. 자, 뭐 일단 한 손으로 5개까지 가뜩하게 성공을 해버렸습니다. 양손에 5개 딱딱 쥐고 빡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바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갑니다. 뭐 방금 되게 시끄러운 소리 들리던데 무슨 일 있었나요? 지금 바로 양쪽으로 5개씩 10개 도전합니다.